플랑크톤이 부쩍 늘어나 바닷속이 뿌옇게 변하면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맘때 잠시 왔다 사라지는 해파리가 있다. 바닷속을 우아하게 유영하지만 무서운 포식자다. 길게 늘어진 촉수의 돌기마다 무서운 독침을 감추고 있다. 사냥은 간단하다. 촉수를 늘어뜨리고 모래 위를 유영하면 곤쟁이가 걸려든다. 촉수에 닿는 순간 독침에 마비되어 꼼짝을 못한다. 바닷속에서 모든 해파리들이 자유로운 건 아니다. 버려진 통발 안에 해파리. 이 좁은 틈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유생 때 들어가서 그대로 자란 것이다. 잘못 들어간 길이 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었다. 이 해파리의 수명은 길어야 두세 달. 짧고 화려한 삶을 살다 소리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제주 앞바다에도 봄이 왔다.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섬과 섬 사이를 통과하는 물살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물과 썰물 때 좁은 구역을 통과하는 물살에 마치 폭풍을 맞은 듯 해조류들이 흔들린다. 요동치는 물살에 물고기들도 버티는 게 쉽지 않다. 주걱치들도 바위 옆으로 피했다. 갑자기 주걱치들이 우왕좌왕이다. 천적 방어무리가 등장했다. 멸치떼도 놀라 반응한다. 바닷속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줄행랑을 쳐야 살아남는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들 간의 끝없는 추격전이 종일 벌어진다. 한적한 바위 아래에는 자리돔의 몸짓이 바쁘다. 지금은 자리돔의 산란기. 수컷은 지느러미를 흔들어 바위 주변의 이물질을 쓸어낸다. 그동안 암컷들은 산호 그늘 아래서 느긋하게 수컷들의 행동을 지켜본다. 수컷은 종일 청소에 지칠 만도 한데 지느러미가 닳도록 열심이다. 바위 표면이 깨끗해지자 암컷이 다가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한다. 잠시 후 암컷이 바위에 알을 낳기 시작한다. 수컷은 옆에 붙어 수정을 시키며 암컷을 계속 자극한다. 1mm 크기의 알들이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붙었다.
수컷이 열심히 청소한 결과다. 암컷이 알을 낳고 물러서면 수컷은 계속 독려하고 암컷은 다시 알 낳기를 반복한다. 산란이 끝났다. 자리돔이 낳은 알은 대략 2만 개 정도. 몸집은 작지만 다산을 하는 어종이다. 암컷은 떠나고 이제 알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 아비의 몫이다. 아비가 된 자리돔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알을 돌본다. 암컷을 일찍 만난 녀석의 알들은 어느새 부화할 때가 되었다. 산란 후 열흘이면 알에서 부화를 하는데 수컷은 다시 암컷을 맞아 새끼를 길러낸다. 바닷속에 자리돔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물고기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작은 생물들도 있다. 여수 앞바다에 여름이 왔다. 붉은 물감처럼 퍼져 있는 것은 여름의 복병 플랑크톤, 적조다. 적조는 한여름 수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대량으로 증식되는데 이 플랑크톤은 양식 어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름다운 꽃잎처럼 보이지만 점액질이 끈끈해서 서로 달라붙으면 여간에선 떨어지지 않는다. 답답한 어부가 배로 휘저어 보지만 헛수고다. 바람에 밀린 적조 플랑크톤은 다시 모여서 띠를 이룬다. 여기에 담치류의 알까지 대량으로 번식해 바닷속 생물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바닷속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햇빛조차도 스며들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물고기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산소 부족으로 호흡을 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사방에 죽어 있다. 운 좋게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갈피를 못 잡더니 그대로 줄행남이다. 이런 환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도 있다. 불가사리는 기회다 싶었는지 모여서 배를 채운다. 눈에 안 보이던 밀리미터 생물이지만 한순간 대량으로 번식하면 바다 환경에 치명타를 준다. 바다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는 거대한 세상이다.